네, 두 번째요? 네. 야, 어서 와서 오세요. 앉으세요. 아까 들으셨죠? 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어머니, 누구 보실 거예요? 어머니까? 저 어머니 아들. 어머니, 생년월일 주세요. 49년. 네. 1월 13일. 1월 13일. 성씨가? 임씨요. 성풀 임씨. 응? 송풀 임씨. 송풀 임씨. 아, 송풀? 송풀. 아, 순풀. 아, 순풀 임씨도 있어요. 아드님 것도 다 같이, 사주 같이 주세요. 아들. 응. 아기 아빠도. 응, 아기 아빠. 대주니까, 그럼. 75. 1월 21일. 강씨. 진주 강씨. 응, 진주 강씨. 다 할아버지 울축생 같습니다. 정월 부활한 날에 가진 조금씩 가중이다. 가라진 대중이랍니다. 무사한 날에 다 순풀 임시 가중이다. 기주랍니다. 시가중 임시 명당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는 두 분 다 건강을 조금 많이 챙기셔야 된다고 나오세요. 건강수전에서 변동수가 조금 많아.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왜 그동안 말 그대로 일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셨을까? 누적된 병이 많다 그래. 급하게 생기신 병보다 계속 골골골골골 관절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시간 차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쌓인 병이 너무 많아. 속병도 그러시고 이런 왜 대장 쪽 이런 쪽도 좀 건강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있으셔서 어서 오세요. 하시는 게 있어. 나요? 네. 대장도 검사 좀 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살이 너무 갑자기 빠지시거나 조금 보셔야 된다고 나오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같이 조금 들썩이는 형국이 많아요. 건강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챙기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갑자기 내가 확 다리가 부러지면 아프서 알잖아. 관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됐다 응, 그런 거는 딱 티가 나서 병원을 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내가 잘 몰라. 아예 좀 괜찮고 원래 아프던 거니까. 그러면 잘 많이 아프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 내가 많이 원래 아프던 거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진행이 됐는지도 잘 몰라. 그냥 이 중간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실 거 조금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 사주를 봐도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너무 많아. 이것도 내가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분 사주인데 거의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더 많이 하셨다는 소리도 나. 진두지휘나 속결정이라 진짜 좀 중요한 내실은 엄마 선에서 엄마가 밖에 부딪히지는 않지만 뒷조정은 잘 하시는 분이라 그래. 사박사박사박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건강수전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좀 부분이 있으신데 병원 수전을 조금 가셔야 되는 수전이 있어. 병원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사하시고 많이 갔어요. 그렇게 좀 땜하셔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네, 원래 아팠던 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 치고 나올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빨리 가시면 땜도 빨리 되는 거고요. 수전이 들어올 때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조심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여러분께 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아직은 어머니 선에서 결정 나고 집안 대소사 이런 게 어머니 그래도 한 78까지는 아직은 하셔야 된다. 실권이 어머니한테는 그때까지 있으시다는 소리가 나. 뭐래요? 그러니까 집안 뭐 결정하고 좀 도움 주고 이러신 게 어머니가 한 78까지는 아직은 더 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게 아니고 아직은 내가 좀 참견해주고 이럴 있으신 게 아직은 실권이 있으신 거야. 아직 어머니 사주의 기운이 아직은 왕성하신 거예요. 나이가 있으셔도 진두지휘 좀 근데 그게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이고 집안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머니가 조금 활용을 잘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근데 올해 수전은 병원을 갈 거 있으면 연초에 빨리빨리 가세요. 검사하실 거 하시고 그리고 나면 그래도 약하게는 넘어간다는 소리는 하는데 병원을 한두 번은 들어가신다는 소리는 나니까 그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있으시고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머니 아버님 나이에서는 솔직히 금전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내가 건강에 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서 부분에서는 아직도 들어올 문서는 있다고 하셔. 문서요? 네. 그거는 왜 어머니가 집 사고 팔고 나서 조금 늘려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노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생각해지고 아파트 될란가? 왜냐면 들어올 문서가 아직도 있대. 보통 이러면 자식은 때에서 많이 돌아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는 아직은 어머니 기운이 왕성한 게 있다 그랬잖아. 방 세놓은 거.
그러니까 이러면 내 문서가 들어올 있는 걸 생각지도 않게 아파트가 팔리거나 당첨이 되거나 뭐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보다는 어머니가 더 세시단 말이에요. 면동수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조금 더 늘고 불고 근데 거기서 또 어머니가 팍 또 막 이렇게 재투자 뭐 재분배 이런 걸 잘 하시나 봐. 그럼 요렇게 요렇게 돌리고 저건 요렇게 돌리고 이런 부분을 아직은 하시는 게 근데 어머니 선택이 그렇게 너무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문서를 아직 움직이는 기운이 좀 있으시니까 하시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대려 하지 말으러 가신 분들 본인이 막 하려고 그러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안 되면 어떡하지 하시는데 아직까진 기운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나쁜 기운으로 도시는 거는 아니니까 움직이셔도 돼. 애들 도와주고 내가 버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막 이렇게 진두지휘 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운이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하는 기운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르고 저렇게 저르고 어머니가 살림을 하신단 말이야. 금전이든 자식이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는 운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들어오시거든. 아빠는 몸이 어때요? 아버님 같은 경우도 병원 수전 내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입원 수가 아버님 같은 경우, 어머니 같은 경우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신 그걸로 땜이 되는데 아버님이 입원 수전이 좀 뜨세요. 그러니까 많이 붓고 막 이러신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이 어디가 부러지고 아프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역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가서 병원 가면 영양제 맞고 한의원 가면 공진단 먹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자꾸 붓기 시작을 하신다고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두 분 다 빨리빨리. 근데 어머니는 그냥 내가 병원 내방하는 걸로 액땜이 된다 치면 아버님은 한 번은 병원을 입원하셔야 되는 수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빨리 검사하셔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으시는 거고 신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안 좋다고 나오시니까 그런 부분은 검사하시고 하시면 그래도 좀 케어가 빠르겠지. 근데 긴병으로 가신다고 하신지는 아는데 올해 이번 수는 한 번은 있다고 나오죠. 아버님이 그러니까, 건강이 괜찮으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 애기 아빠는 건강 싫으시대.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딸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력이 너무 딸리면 입맛도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운수 바뀌면서 내가 어머니는 때만 되지만 아버님은 치고 자꾸 들어온다는 거 그만큼 더 세게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때면서 나도 병원에 엄청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급하게 하니까 계속 부적된 병이라 얼굴 관절이 이런 부분이 잘못해서 이랬던 거 내가 있잖아 어머니가 거의 이거 지금 엄마 양어 깨침이 더 많아. 진두진위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근데 또 그렇게 또 자꾸 진행들이 됐으니까 엄마가 또 내려놓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데 저기 엄마처럼 좀 쉬라고 하고 싶은데 엄니는 아직은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막 생활력을 하진 않더라도 아직은 어머니가 머리 쓰고 이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 나쁜 기운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머니가 지금 내 몸은 좀 힘들어도 아직은 좀 신경 써주면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고 아직은 내가 문서를 신경 쓰면 이게 조금 더 돈이 되고 이게 아직은 있어 어머니한테. 나쁜 기운은 아니거든. 근데 내 건강 좀 챙기시면서 하시면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막내. 아들? 네. 몇 살이에요? 뱀띠요. 뱀띠? 몇 살 뱀띠? 43대. 아, 나랑 동갑이네. 생일? 생일이 12월 7일. 언니요. 강씨. 아들은 사업을 하세요? 여기는 나중에 사업해야 되는 운인데? 직장. 직장 다녀요? 아드님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아요. 수완도 좋으신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왜, 뭐 생각나고 바로 판 벌리는 애가 있는 반면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는 남보다 싫은 소리 되게 싫어하거든.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 근데 남들이 보기엔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가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좀 많이 깐깐해. 깐깐해서 사람 무리가 근데 이게 조금 노하우도 좀 쌓여야 되고 근데 빈틈이 자기 딴에 빈틈이 없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유두리가 없어. 유두리도 없고 깐깐하고 좀 승질 지랄인 것 같고 근데 여기 딴에는 남한테 실수 안 하고 차곡차곡 올려고 하라고 가정인데 여기도 한두 살 지나고 47 정도 되고 하면 데려 내 사람은 불이라는 운이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좀 힘은 들어. 아드님이 좀 많이 깐깐해서 비우 맞추려면 힘은 들어. 왜냐면 어설프게 하면
이게 눈빛이 달라지거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거든요. 좀 지나고 나면 내 사람도 불이라는 눈이 들어와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내 머리가 트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게 일머리가 착착착 보여. 근데 여기가 내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머리가 안 따라. 그럼 혼자 막 짜증이 나.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 옆에 누가 짜증내면 불안하잖아. 근데 여기는 남들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아, 나 저거 빨리빨리 알아먹고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나는 짜증이거든. 근데 이게 조금 나이가 좀 다스려지면서 머리가 돌아오거든. 결혼은 어머니 좀 있다 해도 돼. 지금 나이가 몇 살? 그래서 한두 살 좀 있어야 돼. 내가 바로 했다고 하고 싶은데 저랑 동갑이니까 저는 동갑이다. 난 애가 둘이잖아. 엄마 마음 엄청 속이 터지겄어. 근데 그래도 45은 돼야 돼. 네? 45 때야 내 짝꿍 나가서 이혼한다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혼한 게 아니라 여자가 그나마 이 성격이 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자가 살아. 지금 저를 깐깐하게 하고 막 이렇게 눈 돌아오고 이러면 여자가 불안해서 못 살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45이 되면 그 성격이 조금씩 꺾인단 말이에요. 조금은 유도리가 생겨. 여기가 진짜 융통성이라고 제로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유 그러려니가 좀 돼야 여자가 참고 살아.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며느리 잘해주셔야 돼. 외국 사람 해도 안 되거든. 지금은 들이맺지 마. 아직은 내가 내 거 채우느라고 바빠. 옆에 있는 사람이 오면 푸근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거 받아줄 여력이 없어, 아직은. 내 거 막 그릇 차고 올라가는 시기여서 이제 내 머리가 돌기 때문에 욕심이 더 난단 말이에요. 저건 조금 더 하면 저 일머리 할 것 같고 저 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기야. 이때는 그냥 직장 문서를 잡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성격 잡고 지금 돈도 좀 벌고 돈 저기 집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욕심이 있다니까. 아직 성에 안 찼어 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차고 뭐 하고 그러면 내가 내 성질에 80%라도 돼야 그 다음 좀 여유롭잖아요. 그래 옆에 사람도 봐주고 뭐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고 하나는 월세 받고 하나는 지가 살고. 그래 금전 걱정 별로 안 해도 돼. 돈 걱정도 이제 안 하고 왜 결혼이 늦을까. 여기는 그잖아 그건 어머니 생각이래. 여기는 아직 자기 성이 안 찼다니까. 조금 더 모아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들어 수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왜 여자한테도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 보여주기 싫거든. 여분에도 저거 직장도 옮겼거든요. 대기업. 그런데 나머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좀 느린 것 같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속 터지는 거지 차근차근 자기 길 가고 있어. 다섯 돼야 돼. 네 다섯 돼야 돼. 그래야 여자가 안 도망가고 산다 줄 알아. 여기는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며느리 잘해줘야 돼. 승주 들어온 내 아들이랑 살아준 날 겁나 고맙다고. 너 도망가지 말고 살아라고 엄마가 잘해줘야 돼. 왜냐면 깐깐해갖고 나는 이 아들이랑 못 살아. 막 빈틈없이 막 하려고 그러면 숨 막혀. 난 도망가. 진짜. 근데 이 아들이 이게 좀 꺾이려면 45이 돼야 돼요. 그래 여자도 잘하겠다. 엄청 잘해요. 잘해. 부모한테는 돈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크게 걱정될 게 없다니까. 이제 차곡차곡 자기 거 쌓느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남자가 결혼만 해놓고 애줄 놓고 능력 안 되면 부모도 걱정되잖아. 근데 여기는 차곡차곡 준비해서 가는 거니까 요즘 45 그렇게 늦지 않아, 엄마. 괜찮아. 그럼 우리 큰애는 지금 50이거든요. 네네. 개띠? 네. 걔는 아파트 그거 때문에 좀 그런가. 아파트 거. 아파트를 지금 해놨는데 그 무슨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 뭐 짓들 못해요. 땅은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파트 분이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아니 짓는 거. 네. 아 여기가 그 아파트 자체를 짓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그거 언제쯤 되겠어요 해결이. 혼자 하는 거 아니죠?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큰 게 아주.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를 만든다. 양주. 양주에서. 네. 양주 근처. 근데 대표자 명의는 아드님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얘는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아, 들어가 계약을 걸었죠. 5천만 원 걸어놓고 지금 들어가도 못 하니 저기 짓을 안 하니까 이자만 나가고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가 그건 거잖아. 이게 아파트를 짓는 사업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 입주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사업. 근데 여기 좀 걸리겠는데. 그래요. 아, 그 땅 주인이 그렇게 고집을 우리 돈을 많이 주라고. 내가 따그락따그락 이제 벌써 그 아 좀 하기 전에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어머니 좀 걸린다는 소리가 나는데. 몇 년 걸려갔어요? 2, 3년 좀 돈 묶인다는 소리가 나는데. 작년부터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주라는데.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 20, 22, 22. 2, 3년 지나야 풀리는데.
우리 큰아들은 그 들어간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아파트는 들어갈 수는 있는 눈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눈인데 그쪽이 너무 애를 먹이는 게 있어서. 근데 부동산이 조금 풀리려면 지금 이 전체 기운이에요. 이거는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들이 많이 묶이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땅 개발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 시기라든가 이런 게 좀 묶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애를 먹는 거. 땅 주인 하나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있다. 이게 소송. 이게 조율이 안 되거든요. 3년 걸려요. 네, 한 2, 3년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문서는 나쁜 문서는 아니에요. 잡아놓고 나면 나중에 돈은 되는 문서라고 그러세요. 그때 좀 까먹어도 그거 메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셔. 그거는 그럼 기다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터도 잘 잡았고 동어수도 잘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체감도 좋고 괜찮대. 그러니까 두면 돈이 될 거니까 이자 나간 거보다는 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 갖고 끌탕하지 말고 그냥 얘는 그냥 쳐박아 두세요. 쳐박아 두면 돈은 된다 그러셔. 동호수, 딴 건 모르겠는데, 터도 괜찮지만, 동호수를 잘 잡았다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건 돈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대. 그 50층 진다. 50층까지 올라간대요? 네. 굉장히 큰 이미 요즘 양주가 개발이, 개발 분위기. 양주 밑에 바로 못가 한정거죠. 그러니까. 그 라인들이 요즘에 개발이 엄청 되더라고. 하주, 양주, 막 이런 쪽으로. 그러면은, 돈이 부자야. 그러면은, 걔가 48? 짓띠요. 짓띠인데, 짓띠인데 6월 5일 여기는 약간 자린고비라는 소리가 나는데 엄마? 그게 뭐대? 자린고비라는 소리가 좀 난다고. 자린고비가 뭐야? 그러니까 돈 팍팍 안 쓴다고. 내 거 많이 챙긴다고. 보기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한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를 빼놓고 내 거 토해갖고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보이는 것보다 내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애가 없어요. 지금 결혼은 했거든요. 2, 3년 됐는데 애가 안 돼. 결혼한 지 3년? 2, 3년? 네. 그래도 지금 48. 두 분 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지금 시험관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관 할 때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아예 안 되고 이거라고는 안 나오는데? 네, 되기는 되는데 둘이는 되는데 몇 번 해서 떨어져 버려요. 몇 번 해가 떨어져 버렸어. 아니다. 테리 여기는 근데 올해는 조금 편하게 가시고요. 근데 나이가 있어서 너무 편하게 갈 수는 없는데 시험관 하지 말고 그냥 냅둬도 내년 정도에는 애가 좀 들어선다는 소리가 나는데. 여자가 안 된 것 나이가? 여자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애가 지금 35? 서른도 젊고만 서띠거든요. 그런데 뭐 속이 무슨 것 같은 게 근데 혹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자궁 드러낸 분도 임신했어. 할매가 지금은 되게 안 되다가 미라고 다 됐는데 뭐가 나쁜 거 자궁이 없다는 데인데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도 임신도 해갖고 됐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한 달 쉬라 그랬어. 거기도 수영관 7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좀 쉬죠. 근데 됐어요. 협상이 돼가지고 애는 있어요. 우리 애기는 있어요. 우리 아들 팔자. 애기는 있어. 팔자예요. 애기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후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괜찮아. 그것 때문에 아예 안 되고 그러지 않을까. 내가 할머니 보기엔 둘 다 문제가 없는 이라 그래. 아직 삼진이 눈을 안 떠서 그런 거지 문제는 없는 이라 그러시거든. 뭐 이 마누리 35쯤 좋고 이번에는 냉동 하나 냉동했는데 그것도 된다고 그거 한다. 그것도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냉동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스트레스 좀 안 받고 가면 다음 달이나 아직은 운이 아직 아닌데 아드님 좀 나이가 있어도 며느리가 아직은 젊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전이 올해는 조금 편하게 가고 내년 수전에는 굳이 시험관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들어선다는 소리가 나니까 자궁은 약해도 괜찮다고. 이럴 때는 자꾸 시험관 하면 자궁 점점 더 약해져요 엄마. 시험관 몇 번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거는 운이 좀 될 때야 되는 거고 그때는 내가 좀 자궁이 쉬어야 될 때는 그냥 안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리도 거기 하셨던 분인데 그냥 대로도 생겼잖아요. 7번에도 안 돼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궁 드러낸 상황이고 단쪽은. 아 내년에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너무 애쓰고 이러면 내 할머니가 있잖아.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자궁 경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돈 다 들어가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몸도 되게 지친대. 그거 되게 힘든대요, 엄마. 그럴 때는데. 이럴 때는 자꾸 이걸 일부러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할머니가 봤을 때 자궁에도 문제밖에 없고. 그냥 근데 혹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혹이라 그러셔. 그러니까 시험관도 시술을 하겠죠? 이게 문제가 되면 시험관도 못 하는 거예요, 엄마. 할매 말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아직은 삼신이 안 움직였으니 왜 주상궁에도 합의가 들어있고 삼신이 양쪽에 삼신이 합의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그렇죠. 내년 수전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너무 끌탕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19년도. 아니 2019 지금 19